자, 오늘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보시면서 여기가 험지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응원을 댓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바닥민 씨는 어떤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KBS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1% 차이로 되니까 우리 이제 네. 그 저를 지지했던 네. 분들과 이제 고민했던 분들이 네. 급속도로 이렇게 좀 응집하는 응집하고 예, 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네. 제가 또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틀 연속으로 출연한 최초의 출연자가 돼가지고 그래요? 큰 도움을 혜택을 받으셨네요. 예,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험지고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사주심하세요. 많이 그래서, 하시네요. 예. 자 여기서 한 아 예. 네, 바쁘신데. 네. 그래서 네. 금방. 네, 여기서 2분만. 그러면. 네. 빨리 빨리. 네, 네, 빨리. 예. 자, 그래서 예. 어떻게 지금 호소하고 계신지 우리 주민들한테 유권자들 어떤 호소하고 계신지. 여기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농민분들이 어렵습니다. 또 지역 경제도 어렵고. 제가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감병제, 네. 또 일자리 만들어서 일상업 프로젝트를 해서 국가산업단지 만들어서 약 한 300개 기업 유치해서 5,000개 일자리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이제 상대 보면은 뭐 4선 케이크도 지금 등장하고 네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막판 어떻게 호소하실지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할 겁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기고 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 반드시 저를 선택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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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